저 노풀은 창공의 몸을 휘날려 힘찬 두 발을 대지 위에 내딛는 오랜 나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날이 다가왔다. 등에 맨 낙하산의 중압감도 그리고 삭막한 비행장의 공허도 큰 장감에 휩싸인 채 나는 줄리온 동료들과 함께 설레이는 가슴을 달래며 거대한 수성기에 몸을 담았다. 서서히 움직이는 수성기.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양 첫 낙하의 꿈을 이루려는 동료들의 표정은 전혀 없이 굳어져 있다. 수성기가 활주로까지 가는 동안이 가장 긴장되더라고 말한 어느 선배의 독백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기도 하다. 대지를 박차고 사뿐히 떠오른 수성기는 유유히 기술을 하늘로 돌린다. 침묵만이 흐르는 기체 안. 평소 말 많은 김상병도 그리고 자기 자랑 많이 하던 박병장도 그저 무사히 낙하하기만을 빌고 있는지 입술을 한일자로 일체 말이 없다. 죽음을 각오한 인간의 심리란 이다지도 착잡한 것인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온갖 회상. 그 회상 중에는 자상하신 어머니가 나를 격려해 주시고 휴가 때 함께 뛰어놀았던 동생 숙이의 티없이 맑게 웃어제끼던 얼굴이 떠올 나는 큰 소리로 엄마! 그리고 수가! 나 지금 하늘에 있어! 하고 자랑하고픈 충동에 사로잡힌다. 구름과 구름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들. 나는 흥분에 들뜬 나 자신을 가라앉히려고 모진 애를 써나갔다. 낙하지원 서문자! 벼랑간 들려온 낙하조장의 구령은 마치 책짓질하는 양 요란스러운 폭음소리 속에서도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혹하리만큼 가해진 맹훈련을 능히 극복해냈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수성기 기체 안 모든 숨결은 고르고 눈은 더없이 빛나고 있다. 그렇게도 악착스럽게 배우고 익히려던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종목들로 꽉 차 있었다. 날개 없이도 날라야 하고 발굽 없이도 땅을 파헤쳐야 하고 지느러미 없이도 물을 건너야 하는 맹훈련들.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잠시라도 게을리하면은 결국은 적을 죽이기 전에 먼저 내가 죽고 만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천낙하하는 이날 수천 피트 아래 대지 위에 힘찬 두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 교관과 내 자신을 믿으며 평소 배운 그대로 허공에 몸을 띄워 거센 바람의 거부 현상을 이겨내며 하늘 가득히 백장미를 수놓았다. 보라, 검은 별의 하늘을 간다. 기어코 성공하고야만 멋진 천낙하. 1만, 2만, 3만을 힘차게 되뇌이며 기체를 이탈한 순간 문득 현실에서 격리된 고아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고독감이
봉에 들뜬 나를 마구 덮쳐 고통 아닌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 뛰어내릴 때보다도 땅을 딛는 순간이 더욱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배워온 나는 오라오라 손짓하는 대지 위에 내딛는 순간까지 온 지혜와 용기와 슬기를 총동원해야만 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 천낙하였던가. 내가 저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려 대지 위에 힘찬 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니. 나도 이제 사나이 중에 사나이 공수대원이 됐다는 궁지에 가슴이 벅찼다. 자, 다시 또 비행장으로 가자. 그리하여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만 번이고 얼마나 더 좋다. 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어 기필코 사랑하는 나의 조국과 계를 위해 충정어린 국토방위의 선봉이 되리라.